올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집값 내림폭은 둔화하지만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늘 올해 하반기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이 0.7% 하락해 연간 총 4.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추가 하락하고 전국 주택 전셋값도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수도권은 하반기에 안정화하며 보합세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